자, 지금까지 우리가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우리가 버전을 만들었을 때, 버전을 만든 것의 효용을 우리가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효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차이점을 알수 있고, 또는 과거의 어느 시점의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살펴보죠. 자, git log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가 보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정보는 바로 commit 메시지죠. 실제로는 저것보다 훨씬 더잘 적혀 있겠죠.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간단하게 1, 2, 3, 4라고 적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it log에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뒤에다 옵션을 줘서 git log가 동작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할 것은 -p라는 건데요. 이 -p를 붙이면 각각의 커밋과 커밋 사이의 소스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좀 혼란스럽긴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게좀 복잡하고 낯설어 보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최신 커밋이 이 커밋 메시지가 4인데 4와 그 이전 커밋인 3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파일이 이 버전 4라고 합시다. 이 버전 4에서의 파일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이 버전 3에서의 f1.txt 파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버전 4에서는 f1.txt의 내용이 요건데 버전 3에서는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내려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요건 또 뭐예요? 여기에서 이 위쪽은 예, 버전 2의 내용, 밑에 플러스는 버전 3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전 3에서는 f2.txt가 있는데 버전 2에서는 dev nu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버전 2에서는 파일이 없었는데 버전 3에서는 파일이 있다 라는 뜻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버전 3에서 f2.txt라는 파일이 추가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더하기죠. 그리고 앞에 더하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더하기 뒤쪽에 있는 요 내용이 f2.txt의 초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버전 3이 만들어지면서 f2.txt 파일이 생성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은 source2였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2와 1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2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source2인데 1 이전에서는 source1이었다. 누가? f1.txt가.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요게 git log에 -p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우리가 살펴본 차이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diff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두 개 한번 띄워볼게요.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화면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또 하나 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git log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커밋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각각의 커밋은 각자 고유한 자신의 아이디가 있어요. 예. 학교로 치면 학번. 예. 요런 거에 해당되는.
4번 이런 거에 해당되는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값이 있는데 이겁니다. 즉, 여기 있는 내용이 4인 커밋은 바로 여기 있는 저 복잡하게 생긴 저 값이 저 커밋에 대한 고유한 주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커밋 메시지가 2인 버전의 고유한 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ESC하고 git log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밋 이전의 메시지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커밋 ID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얘가 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커밋 ID는 이 커밋 메시지가 가리키는 버전의 고유한 주소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git log로 들어가서 그럼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는 OC2로 시작하는 커밋과 683으로 시작하는 커밋 사이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git diff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git diff 하고서 이렇게 커밋 메시지 하나 놓고 점점 둘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 이 커밋과 요것과 요것 사이에 소스상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f1.text가 2고 source2가 2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내린 명령이 OC2로 시작하는 커밋과 683으로 시작하는 커밋이잖아요. 그 각각의 커밋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f1.text는 하나는 요것이었고 하나는 요것이다 라고 그 내용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f2.text는 아까 diff 명령에서 앞쪽에서 언급했던 commit id 요거였어요. 요거에서는 f2.text가 존재하지만 뒤쪽에서 위치했던 commit id인 요곳에서는 devnull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새로 생성된 f2.text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git log-p와 git diff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적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소스와 소스 사이에 버전과 버전 사이에 소스 코드 상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편리한 명령은 자, 제가 f1.text 파일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i 눌러서 insert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5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git diff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수정한 파일의 내용은 5였고 그 이전엔 2였죠. 요걸 통해서 현재는 5고 그 이전에는 2였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뭐랄까요? 커밋을 하기 전에 자기가 작업한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으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 왜냐 우리가 작업을 한 30분만 해도 1시간만 해도 1시간 전에 했던 작업이 무엇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작업이 1시간짜리가 아니라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작업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 사이에 코드들의 차이점을 통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한다 라는 것도 버전 관리 시스템의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효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Q 하고 나가서 git add f1.txt라고 하고 git diff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즉, 여러분이 git diff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가 커밋하기 전에 이전 커밋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다른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git commit minus commit 하고 엔터를 치고 여기에서 i를 눌러서 insert로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뭐죠? wq git log 하면 이렇게 되죠. 자, 확인해 봅시다. 차이점을 커밋별로 보고 싶으면 git log -p 그러면 5가 나오고 이것은 5와 여기 있는 내용은 5와 4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부분이 버전 5에서 추가된 내용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이 버전 4에서 f1.txt의 내용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